오늘은 중국 심천에서 열린 레이커스와 네츠의 프리시즌 경기를 다녀온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중국과 NBA가 지금 사이가 무지하게 안 좋은 상황에서 이 경기를 보러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사실 고민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상해에서 열린 경기를 보고 일단 가기로 해서 다녀왔고, 실제로 가기 전에 내가 가장 궁금했던 거는 지금 중국 현지 상황이 어떻고 과연 우리가 한국에서 느끼기로 그렇게 되게 과열돼 있는 상황인가가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출발을 했어. 그날 가가지고 경기장을 가보니까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런 거는 아니었고, 그냥 별로 기다리지도 않고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고, 뭐 이제 경기장 안에 들어가 보니까 막 사람이 꽉 차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90%는 좀 다 찼던 것 같아. 그리고 경기장에서 그래도 눈에 띄었던 건 정말 아무런 중국 기업들의 로고도 없고 정말 그냥 NBA 글자만 가득 차 있었어. 그러니까는 중국 기업들이 NBA를 많이 후원을 했는데 그 후원하는 기업들이 자기네들 로고를 다 띄었고, NBA 선수들도 정말 좀 신기하게 이런 해외에서 아무런 기업 스폰서도 없는 그런 경기장에서 뛰는 경험을 했던 것 같아. 여전히 그래도 뭐 NBA를 보러 온 중국인들한테는 NBA 스타들은 진짜 인기가 많았고, 특히 그 중에서 르브론 제임스가 과연 진짜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았어. 르브론 제임스가 공을 한번 잡거나 뭐 손을 한번 흔들거나 등장만 해도 사람들이 너무나도 다른 선수들이랑은 다르게 환호를 많이 했고, 사람들이 유니폼을 가장 많이 입고 온 선수도 당연히 르브론 제임스였어. 그래서 르브론 제임스가 그래도 여전히 리그에서 탑스타인 게 증명이 되었고, 뭐 카일 쿠즈마라든지 뭐 더들리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이제 사복 입은 걸 다 봤어. 그래서 뭐 경기는 다들 하이라이트를 봤었을 테니까 정말 재미없는 경기였고, 심천까지 가가지고 그런 재미없는 경기를 봐서 뭐 조금 아쉽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뭐 48분 한 2시간 반 넘게 걔네들을 보고 있는 게 나는 지루하지가 않았어. 그래서 이제 나는 물론 경기도 봤지만 나는 이제 벤치에 앉아있는 르브론이라든지 그 주변에 누가 있나 이런 거를 많이 봤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더라고. 경기에 뛰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띈 사람들이 누구냐면 데이비드 로빈슨도 왔었고, 제이슨 테리도 왔었고, 게리 페이튼도 왔고, 카런 버틀러도 왔고, 어쨌든 많은 이런 레전드 선수들이 와가지고 잠깐 관중들한테 인사도 했는데, 가장 눈에 띈 거는 러펠링카가 왔더라고. 그것도 좀 신기했고, 나는 러펠링카를 본 게. 그리고 정말 이거를 보면서 나는 뭘 느꼈냐면, 이런 레전드 스타들이 오고 이렇게 대규모로 어떤 NBA 팀이 와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원래는 뭐 많은 행사를 했었어야 하는데 뭐 NBA 케어라든지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게 다 취소가 됐으니 그 사람들한 입장에서는 약간 좀 허무했을 것 같아.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일단 경기가 진행이 됐고, 재미났던 에피소드 하나가 경기를 보다가 2쿼터인가 3쿼터에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지. 그래서 뭔 일인가 이렇게 옆을 보니까는 어떤 중국 사람이 아담 실버와 NBA는 중국한테 사죄를 해야 한다라는 포스터를 들고 그거를 펼치니 갑자기 눈에 보이지도 않던 그런 사복 경찰들이 많이 와가지고 공안이랑 같이 그 사람을 막 끄집어내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실 이제 중국 입장에서 그런 말을 한 건데, 이제 중국 사복 경찰 뭐 공안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내는 걸 보니 이제 아담 실버 총재와 뭐 중국 정부 간에 어떤 딜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 이제 더 이상 뭐 그런 거 얘기를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중요한 경기 이것만 하고 가라, 이런 식으로 어떤 합의점을 그래도 잠깐 찾고 진행을 한 거 아닌가 싶더라고, 내 생각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그 전에 ESPN에서도 했던 얘기 중 하나가 지금은 중국과 NBA 뭐 또는 중국과 미국이 이제 공평한 상태에서 서로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 왜냐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스타 플레이어들이 지금 중국 본토에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자기네들이 말을 세게 하거나 너무 강경하게 하면 어떻게 보면 얘네 입장에서는 자기 선수들이 중국에 지금 인질로 잡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ESPN에서 지금 경기도 하지 말고 빨리 지금 귀국을 해라,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시작하자, 이렇게 ESPN에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어떤 팟캐스트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 그런 상황에서 경기를 펼치다 보니 뭐 선수들 경기력도 별로 안 좋아 보이더라고. 뭐 스코어에서도 알 수 있고 하이라이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런 게 일정 부분은 경기를 통해서 좀 나왔던 것 같고, 르브론 제임스가 1쿼터만 뛰고 이제 AD가 엄지손가락 부상을 당하면서 르브론 제임스도 같이 안 나왔는데, 르브론 제임스를 유심히 보니까는 조금 그래도 눈에 들어왔던 장면 하나가 르브론 제임스가 바지 안에다가 얼음 주머니를 넣더라고. 그래서 그게 작년에 스타구니 쪽 부상 때문에 뭐 아직도 그런 치료를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 어쨌든 이제 경기장을 나오니까 그제서야 이제 경기장 앞에 수많은 공안들이 진짜 질비하게 서 있었고 장갑차들도 있었고, 조금 이제 그때부터는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농구를 보러 온 사람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좀 그렇게 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거기서 얘기를 들어보니 공항 병력을 뭐 보통 이제 이런 경기에 3배 이상을 투입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만큼 중국 정부도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중국 기업들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이 일을 진행을 했다고 해. 그래서 과연 앞으로 중국과 NBA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좀 궁금해. 왜냐면 중국이라는 시장이 NBA한테 가져다 주는 돈이 4조인데 이 각 구단의 셀러리 캡이 어떻게 형성되냐면 NBA 전체 매출을 통해서 셀러리 캡이 정해져. 그래서 NBA가 점점 글로벌리 수익을 내니까 선수들도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중국을 버려? 그러면 4조가 날라가? 그럼 매출에서 그 정도 날라가니까는 당연히 셀러리 캡도 낮아지고 그러면 선수들이 받는 돈도 더 줄어든 거야. 그러니까 원래 같았으면 르브론 제임스라든지 이 상당히 이런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목소리를 많이 내는 이 선수들이 지금 일단 뭐 어쨌든 중국에서 있으니까는 좀 조심할 수밖에 없었고 본인들도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면 이 사태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언급을 해야 돼. 기자들이 물어볼 거고 이거에 대해서 르브론이 생각을 정리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 너무 궁금하고 실제로 어떤 기자가 제임스 하든이랑 러셀 웨스트브룩한테 이 관련된 질문을 하니까는 로켓츠 쪽 홍보팀에서 기자한테 이제 그런 질문하면 안 된다 그러고 약간 설왕설래를 하면서 답변을 못 하겠지 제임스 하든이.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 보니까 지금 NBA와 중국이 상당히 서로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고 갔다 오고 나서 더 이제 중국과 NBA의 관계가 재밌게 나는 관전 포인트가 생긴 것 같아.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빡센 일정으로 무사히 잘 돌아왔고 간략하게 뭐 정리를 하자면 르브론 제임스가 중국에서 인기 진짜 제일 많고 브루클린 네츠 구단주가 중국 사람이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브루클린 네츠를 그래도 응원을 많이 하겠다 싶었는데 그래도 레이커스 유니폼을 입은 사람이 압도적으로 훨씬 많았고 굉장히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공안들이 많이 깔려있는 상황에서 경기를 진행을 했고 경기 자체는 너무나도 재미가 없었다. 하지만 너무나 좋은 경험을 했고 이번 시즌에 이제 일본에서도 또 이런 정규 시즌이 열릴 것 같은데 한번 또 열심히 시간을 내서 한번 가볼 생각도 있기는 해. 어쨌든 이 정도로 뭐 갔다 온 후기는 좀 줄이고 앞으로도 이제 중국과 NBA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Peace. We all talk about this freedom of speech. Yes, we all do have freedom of speech. But at times there are ramifications for the negative that can happen. When you're not thinking about others and you're only thinking about yourself. So I don't believe, I don't want to get into a word or sentence feud with Daryl Morey, but I believe he wasn't educated on the situation at hand and he spoke. And so many people could have been harmed, not only financially, but physically, emotionally, spiritually. So just be careful what we tweet and we say and what we do. Even though, yes, we do have freedom of speech, but there can be a lot of negative that comes with that, too. Last question, please.